올해는 호박도 한, 200통 정도, 딸것 같아요. 지금 한, 지금 마루 가득 하고 또 염소장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 호박이 한 100여 통이 넘고, 지금 들판에서 아무리 따도 계속 열리는 호박을 전부 합치면은 한 200평 가까이 수확할 것 같아요. 그건 이제 가축 먹이가 되죠. 염소 먹이하고, 이제 다른 가축에 이제 섞어서 끓여 먹이기도 하고, 여기는 이제 자색고구마는 샐러드라도 요리하면 해 먹어요. 우선 이제 저장을 해서 1m, 1m, 가로, 세로 1m, 높이도 1m 된 플라스틱이 아니고 스티로폼을 상자에다 이제 넣어서 지금 넣고, 이것은 자색고구마고, 또 이것은 꿀고구마예요. 이 꿀고구마도 1m, 1m 상당히 높이도 1m고, 이 양이면은 우리가 충분히 요리에도 뭐 찜에도 같이 넣어서 먹고, 겨울 내년 봄까지 먹기에 충분할 거예요. 호박도 또 엄청나요. 호박도 지금 해놓은 거예요. 유자도 지금 그렇고, 지금 전부 지금 고구마는 한 6줄 정도가 남았어요. 캐야 될 고구마가. 이것은 이제 샐러드라든지, 그런 요리에 이제 많이 쓰이죠. 이 자색 고구마는 귀하고 시중에 잘 팔지 않아서, 귀한 당뇨에도 좋고, 또, 피부 미용에도 좋고, 아주 자색은, 굉장히 좋은 식품이에요.